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목도 읽겠습니다. 복음과 예배를 위한 헌신 예배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과 교회의 이제 종결판인데 복음과 교회의 관계는 애증관계가 아니다. 또 뭔가 멀고 먼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포도 열매의 먹과 멋 같다고요? 속과 겉과 같다. 겉이 없이 속이 의미가 없는 거죠. 또 속이 없이 겉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둘 사이는 어떤 과제가 아니고 또 소망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잖은 기독교, 그 다음에 교리적인 기독교, 뭔가 이론적인 기독교 혹은 성찰적인 기독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을 경멸하죠. 값싼 은혜라고 경멸하고 또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할 수 있다 선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이 삶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과 또 실패한 기독교 역사를 줄줄이 들이대려고 합니다. 그거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매의 속이 겉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확실함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과 겉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뭐 유튜브나 어디를 보면 도배를 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뭐가 문제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의 미성숙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의 교회는 완전한 하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로 삼으셨고 또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생명나무 교회, 참포도나무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상황들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또 열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교회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동기와 결과예요. 그래서 복음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입니다. 복음이 낳은 교회는 온전하다입니다. 포도나무 열매에는 물론 찌그러진 것도 있고 뭔가 충분히
단맛이 스미지 않은 것도 있고 다 그렇죠. 그러나 그 열매는 완전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수확기에 포도 열매를 따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불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죠. 기준에 좀 못 미칠 수도 있고 이번에 햇빛을 좀 덜 받았을 수도.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적인 조건이 충분하지 않아서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열매가 된 것입니다. 누가 자녀를 두고 너는 인생 자체가 미완성이야. 너는 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잘못된 부모일 뿐이고요. 어떤 선생님이 너는 원래부터 다 배울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했다면 그건 선생님이 잘못된 거죠. 선생님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배움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배움을 받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온전한 구원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를 낳습니다. 그 교회에서 복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을 생산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유일한 목적과 기능입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열매 맺히는 것. 포도나무의 유일한 기능과 목적은 포도나무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동네를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고요. 포도나무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복음과 교회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표징이 분명한 포도나무를 닮은 그 DNA를 가진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진 그들이 뭐를 할 것인지, 그 복음과 그 정체성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두고 봐야 합니다. 실험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또 맺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고 걸고 그리고 나아가시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복음과 교회가 이상적인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이고 또 이 세상에 구체적인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린 지역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 책이나 언론이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이상적이고 추상화된 실체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병원이 보이지 않고 병원과 어떤 의료체계라는 추상적인 개념만 있다면 그게 뭐 하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아무짝에도.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병원 표시가 필요하고요.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진찰을 받고 피를 뽑고 사진을 찍고 항생제를 처방하고 수술 날짜를 잡아주고 또 그리고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은행은 우리들에게 경제 개념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돕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영성과 인간에 대해서 추상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죠. 구체적인, 지역교회는 구체적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지역교회가, 복음을 받은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어떤 조직이 그 가운데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교회의 모델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서에 의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비유적으로 신랑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몸의
지체의 역할을 하고 또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닮아서 지역교회는 작은 목자, 즉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분명히 작은 목자, 예수님은 목자장이시고 작은 목자인 목회자를 세워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이끌며 그리고 권하는 자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우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 뒤집으면 사역,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구체적인 공동체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서로를 도구로 여기지 않고.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거칠어지면 그런 관계를 자꾸 이상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교회 안의 역사들을 보면 그래서 이 목회자의 그 권한과 리더십 또 그 목회자의 권한이 모든 것을 집중해가지고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하려는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의구심들을 가져 이건 교권주의.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은 반교권주의. 그래서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는 수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다스리는 역할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반교권주의, 반성직자주의. 그래서 목회직을 폐지하는 그런 극단적인 움직임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딱 와서 우리가 정해준 시간에 와서 설교만 하고 내려가라.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교회가 자치적으로 움직이는 이것은 성경적인 모델에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에 인부들밖에 없고 그 포도나무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돌보는 이 어버이의 마음을 가진 농부가 없다면요, 그 포도원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양을 치는데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없고 기능인만 있으면요. 그래서 먹이 주고 울타리 치고 할 것만 하고 털 깎고 털 벗기고 그리고 아무 책임지도 지지 않는 양들을 위하여 울고 웃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끌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목자가 없다면 양은 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고요. 목회자를 세우는 장로님과 또 직분을 가진 성도들이 필요한 거고요. 또 그러한 하나 된 가족 같은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교회들을 가면 작은 교회들을 가면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 목사님 좋으세요? 좋으시죠?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당황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목사님에게 어느 정도 실망하고 있어요. 또 목사님과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부터 설정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처음부터 설정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목사님은 말씀을 먹이고 자기들은 그것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런 관계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은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우리도 의견을 얘기하고 목사님은 직업이니까 설교하지만 우리는 큐티하고 목사님은 사례를 받고 일하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일하고 그러한 경직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가족 같은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목회자의 권한을 제한할까 하는 법을 만들기에 골몰하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빼앗긴 마음으로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공동체들을 수없이 보았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의 실험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의 실험이에요. 목회자를 작은 목자로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교회와 같은 모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모여서 의결하고 회의하고, 그런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온 에너지를 쏟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도, 그리고 제 이후에도 우리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은 14절입니다. 두 번째 요소, 지역교회가 갖는 복음의 결과로서의 교회, 그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또 그 성도의 교제라는 건 모여서 커피와 빵을 떼는 것만이 아니고 서로 서로를 돌보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서로를 권면해서 세 그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게으른 자들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불로소득으로 살려는 사람입니다. 물론 인류의 역사는 왕과 또 귀족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세습해 가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라, 인정해 주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 그것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데 있지 않다, 이것은 하나의 세팅값일 뿐이라고, 그렇죠? 인정해 주어라. 그러나 덩달아서 세상에서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살려는 이들에게 이것은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천국의 가치는요, 일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땀 흘리고, 누군가가 새만 걷어가지고 배가 살이 점점 올라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도 부러워할 게 못 돼요. 자기에게 어떤 은행의 수치가, 공이 계속 늘어가는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절대로 부러워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한 달에 100유로씩만 우리에게 뭔가 여분이 있다면 인생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100유로 안 된다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만 유로와 10만 유로가 남아 도는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 남는, 우리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100만 원씩이나 남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에 누구에게 100만 원을 쓴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 비탕 메뉴 먹고 돈 한 번 내면은 한 50유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출이 많았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한 100만 원을 우리가 매달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그리고 길을 떠나고 사람들과 상담하고, 그리고 밤을 지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땀 흘리고 씨 뿌리고 그리고 추수하는 그 신성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유산이 많고 상속이 많고 부동산이 많고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교회는 그런 사람에게 눈독 들이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땀을 흘린 사람들. 제가 얘기를 해도 된다면, 어제 김한태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이제 일터를 그만두고 푸드트럭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비전이 있고 얘기를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비도 좀 뿌리고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점심 때 우리 부목사님 가서 우리 이제 교역자 점심을 사왔어요. 김한태 집사님한테 가서 제가 사람들이 좀 있던가 물었더니 날씨가 그래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음이 좀 아팠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기대하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과정이죠. 그런데도 변함없이 준비하고 그럴 거죠. 그때마다 여러분은 푸념해요. 누구는 팔자가 좋아서 여기저기다가 깔아놓은 게 많아서 한 10년쯤 놀고 살아도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를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허니문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광야의 시랑과 타조가 나를 존경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막의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시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권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뭐냐면요. 이별과 사별과 질병을 맞을 때에 갑자기 두려워지고 천국에 대한 의심을 품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지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격려하여 세워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를 나눌 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양육받은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복음의 사람들이 양육을 받으면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장을 세우고 주의 일꾼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교사를 세우고 그러면 나누셔야죠. 1년 12달 안 나누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출장 가고 저 초신자고 모이는 걸 힘들어하고 바쁘고 그래서 못 모여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올해는 모이기에 힘쓰고 코로나인데요 어떤데요? 제가 그때마다 물어요. 생필품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코로나인데요. 뭐 어떻게 하기는요. 가서 사야죠. 어떻게든지 사야죠. 그래서 온라인이 불티가 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사든지. 직접은 안 가요? 아니죠. 직접 더 가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더 많이 가죠.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목표가 뭡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병상 확보하자 그런 거죠. 의료진 확보하자 그런 거잖아요. 소방관, 구조대 그거 확보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밀리면 나라가 무너진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을 확보하고 복음의 가정들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부목사님들이 좀 일찍 바뀌면서 영적 지도력이 약화됐어요. 올해는 강화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생필품 사듯이 순장과 리더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으니까 돌보고 모이기에 힘쓰고 특히 남자 성도들 함께 나누고 모이고 율법적이지 않게 친절하고 온유하게 그리고 즐겁고 기쁘게 그 두 가지를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으로 만나면 지루하고 재미없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남자 성도들이 제일 많이 변한 게 뭔지 압니까? 1대1 양육을 통해서요. 남자들끼리 둘이 만나서 세상 얘기, 직업 얘기, 정치 얘기, 술 얘기, 골프 얘기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2시간 얘기하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변해요. 아닙니까 여러분? 예, 우리 교회가 그 열매고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순모임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못 모이면 저 오라 그러세요. 저 오라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갈 테니까 주일 설교 와서 할 분 있나요? 예. 아니면 그냥 준비 없이 아무 말이나 할게요. 예. 시간이 모자라니까. 저희는 그 일을 해야 되죠. 농부가 뭐 지금 양복 입고 어디 갈 때를 따집니까? 농부는요, 씨 뿌리고 그 다음에 김매고 또 일하고 재난이 생기고 비가 오지 않고 홍수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복구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포도원 농부, 예,
가만히 쉴 틈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 모여요. 우리는 잘 안 모여요. 그렇게 말한 얘기 들으면 제가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입니다.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말로 모이지 않고 우리는 실제로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상화되는 게, 이상화는 우리 교회 청년 이름이에요. 네. 이상화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장사를 열어놓고 홈페이지만 만들어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갖고 수입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주여, 이 대목에서 제가 흥분하면 안 되고. 물론 목회 지도력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하겠어요. 교구 목사님들 뭐 통틀어봐야 세 분밖에 안 돼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버쩍 들어요.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또 한 명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예. 또 위로 올라가 계시네. 됐습니다. 예.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예. 가서 모임이 안 되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모이면서 부목사님 오셔서 밥이나 먹고 가세요. 그걸로 면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밥은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 저 어려운 남자분들 만나면 나도 경기가 나서 자꾸 얘기를 못 꺼내겠어요. 얘기만 꺼내면 아 저는요 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모이려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안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 얘기해 주세요. 뭐 그러려고 목사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저를 말이죠. 대목사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20년 있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면 좀 약발이 먹지 않겠어요. 저를 좀 팔아서 이용해 주세요. 제가 언제 거절한 적 있나요, 여러분? 상담하자, 기도하자, 기도받자, 신방하라, 거절한 적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 분만 손 들어주세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제가 아내가 얘기해도 저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같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사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기억하려고 했던 것처럼 목회자로서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말씀으로 세우지 못하고 무슨 세계 선교예요? 무슨 난민 선교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것도 갈급한 사람들, 양육받고 간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은 모이려고 했는데 1년에 한 번 모였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주의 교회가. 그래가지고는 이 생산라인이 마비가 되는 거죠. 네. 책 안 펴낼 생각하고 있는 출판사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재벌 2세일 거예요, 분명히. 출판사 이름은 해놓는데 연애만 하지 절대로 책은 안 만드는. 그건 재벌 2세예요. 그럴 수는 없죠. 책 만들어야 되죠. 예. 물건 찍어야 되죠. 손님이 없지만 음식 준비하고 해야 되죠. 그러면서 한숨 쉬지 말자, 하늘 쳐다보지 말자, 그런 거죠. 부지런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농사 지면서 비 좀 안 온다고 하늘 쳐다보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자. 분명하게 비는 오고, 그리고 추수의 날이 올 때에 그때에 깨어서 준비하자,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자들은 뭐냐면요, 절제하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늘 매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뭐 술 좀 끊어야지 그랬는데 또 가가지고 필름 끊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유흥과 세상 헛된 것과 그런 것에 이기지 못해서 중독성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인 거죠. 조그만 유혹이 있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버팀목이 있고 그리고 자꾸 보조기구를 세워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죠. 세워주는 거죠. 아이고, 자꾸 얘기하면요 저 사람이 싫어할까 봐 그래서 못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권면하고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여러분,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얘기는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어떤 얘기는 기다려야 하는가. 어떤 경우에는 기다려야 하는가. 예, 부모는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부모는요. 좋은 선생님은 그거 다 할 줄 알아요. 예, 어떤 것이 책임, 무책임과 방기이고 무엇이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아끼는 건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올해도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목사님들, 성도들, 큐벳에 큐티 세미나 말씀을 전하고 우리 묵상팀들이 매번마다 배송하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배송이 안 왔어요. 그러면 그럴 때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네. 그게 안 갔으면 가면 되지, 어쩌라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배달을 잘못한 것처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고요. 바로 연락드릴게요. 해가지고 추적해보니까 받는 사람이 집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왔대요.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어디 잠깐 나가셨던 모양인데 저희가 다시 배송을 하겠습니다. 비용이 들면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쉬운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묵상집이 45개 교회로 나가는 거고요. 올해는 50개 교회가 더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자원하고 우리가 열심히 묵상집도 만들고 사역자들이 1인당 5가지 일은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주님의 면모를 채우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역교회의 세 번째는요. 예배적인 영성입니다. 영성인데 그 영성이 혼자 골방에서 혼자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영성이에요. 예, 예배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그래서 세상이 달라졌느냐? 달라지죠, 여러분. 예,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독일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기저기서 이렇게 밖에서 기웃기웃 거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디아스포라 교회가 많이 모인다. 슈투트가르트 쪽에 독일 프라이처치예요. 예, 프리처치, 프라이키리시예요. 거기에 의자도 없이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소명, 저도 가보고 싶었어요. 교회들이 자기들은 모이지를 못해요. 그러지만 많이 모여서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있다. 다 가보고 싶어요. 진짠가? 혹세무민이라는 이단교회 아닌가? 아니야. 이단도 아니고 건강한 말씀에 서 있고 우리처럼 상식과 분명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매번 예배하고 뜨겁게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생활인이고 그러면서도 엘리트 그룹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슈발바가에서 예배 모일 때 한국 사람들이 새벽마다 모이는데 뭔가 좀 에? 도레미 이, 미를 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네? 왜냐면 디칸 뭐 BMW 막 벤츠가 줄줄이 가고 뭐 그게 뭔 자랑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저 아시아 사람들이 이 둥클 호이티거 매너들이 말이죠. 피부가 어두운 사람들이 예, 그렇게 큰 차도 타고 다니고 보니까 뭐 여기저기 회사들 뭐 제가 병원 가도 물어봐요. 의사들이 당신 직업이 뭐냐고. 뭐 삼성? 예. 현대? LG? 뭐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 회사 많아. 예. 예. 신이 내린 직장도 많고 예. 많다고요.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 사람들이 새벽마다 뭐 도대체 뭐 할까? 모여가지고 뭐 이상한 섹트, 비밀 밀교 집단일까?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리더이고 매니저이고 그리고 개척자이고 그렇다고요. 근데 도대체 그들은 모여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뭐를 말하고 있을까 궁금해지잖아요. 궁금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한마음교회 사람들은 뭐 큐티를 하는데 예, 날마다 그렇게 결단을 한대요. 무슨 결단들을 그렇게 많이 하죠? 예, 여러분을 위한 결단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예배의 영성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저기 우리 슈발바 교회 있을 때 바데너슈트라에서의 아주머니가 가면서 우리를 보더니 혀를 찼어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독일 교회예요.
우리 통일교회 목사님이 가서 좀 배워야 되는데 그런 성도들이. 근데 그 목사님한테 들어가 봅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아 목사님네는 왜 새벽기도 안 하세요? 아 우리는 성도들이 원하지 않아요. 틀렸죠. 그 아주머니 얘기는 우리 목사님이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독일교회 목사님이 우리도 매 주마다 은혜 받는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왜 교회를 가지 않겠느냐고 왜 1년에 세 번만 가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배의 영성. 우리가 읽은 암송한 이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복음의 그 영성을 나타내는 말이면서 예배의 영성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서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와 많은 교회들이 예배 의식을 형식화하거나 아니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또 구원의 즐거움을 예배하는 이 자발성을 너무나 편하게 해버리거나 그래서 예배가 잘못하면은 준비 없이 대충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이 드려서 부주의하거나 아니면은 경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형식만 남아가지고 경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침체되어 있거나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예배 안에는 우리의 자발성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잘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주시고 그 태버너클 워십이죠. 장막으로 들어가는 그 예배의 순서들. 성막의 문으로부터 입구를 지나서 물두멍 번제단을 지나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고 향단과 떡상과 등잔대와 그리고 지성소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예배 그리고 그리를 위해서 준비된 예배 가 중요한 거죠. 네. 형식일 뿐이야. 아니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를 넘어서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사로잡히는 예배 그러면서도 잘 준비된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그때는 뭐 제대로 된 양육도 또 제자 훈련도 받지 못했을 때이지만 그러나 예배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런 신앙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부터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은행에 가서 연보로 드릴 돈은 은행에 가서 토요일 날 찾아오는 그래서 빳빳한 거 말이죠. 손때 묻고 시장에서 이리저리 구른 거 아니고 은행에서 신권으로 빳빳한 거. 뭐 신권은 아니더라도 은행에 가면은 비교적 새 돈을 바꿔주죠. 그래서 그 심부름 많이 했어요. 뭐 그거 띄어먹은 거 간증한 분도 계시던데 저는 한 번밖에 안 띄어먹었어요. 어릴 때. 근데 신권으로 바꿔다가 그리고 옷도 준비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의 영성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뭐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면서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됐지. 예,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는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침울하고 지루한 예배를 우리가 피하고 준비 없이 어수선한 예배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밖으로 나가서 또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어느 다른 교회를 가든지 한인이 적고 또 작은 교회를 가든지 여러분 준비된 예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영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사가 필요하고 양육자가 필요하고 순장이 필요하고 영적인 모델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서리집사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섯 가지 자격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성경의 진리성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이 정말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래서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면 뭐를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뭐 미래의 일을 이렇게 미아리 사람들처럼 미래의 일을 이룰 것이다 짐작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예정된 일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위조지폐를 구별하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동전이 있었고요. 당시에도 진짜 동전이 있는 거예요. 로마가 발행하는 이 주화들의 그 위조 동전이 있어요. 그래서 가짜 동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가지고 앞뒤로 살펴서 위조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유로나 100달러짜리는요. 위조지폐 그 위화인지를 구별하잖아요. 은행에 가면 이렇게 비춰보는 게 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구별하라.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진리 위에 서 있는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성을 확신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제대로 믿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래서 성육신에 오셨다는 거, 이걸 믿지 못하면요 전부 다 가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쓴 말 중에 절반은 가짜예요. 절반 이상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걸 믿지 못해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이 좋잖아. 뭐 공중에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게 멋있잖아. 그런 거죠. 십자가의 희생, 그게 고결하잖아. 얘기하지만 인간적으로밖에는 안 믿는 거죠. 그래서는요 아무런 파워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내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 번째는 값없는 구원의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죠. 값없는 구원의 복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멸시하고서는 교회는 교회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면 오가니제이션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만 남는 거예요. 예배 때는 피곤하고 졸리는데 사람 만나는 게 관심이 있어요. 아, 저 사람 눈도장 찍어야 돼. 그래, 주일날 만나. 오케이. 네. 구원의 복음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 네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품이에요. 전할 수 있는 성품. 내가 마음이 뜨겁고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음이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전달자의 성품입니다. 우편 배달부에게는 무슨 성품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저 사람에게 내가 이걸 들려줘야 된다는 내가 어쩌다가 팔자가 이 모양이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하고 앉아있다 그래서 휙휙 집어던지고 나는 책임 아니야? 없으면 네 책임이에요. 언제 오세요? 오늘 중에 갈 거예요. 언젠데요? 나도 몰라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없으면 다시 찾으러 오세요. 그게 아니라 마치 받지 못하면 내 책임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뭐 쿠팡, 퀵 서비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아이템 하나 팔아가지고 그걸로 평생 자식 자자손손 먹고 살고 그건 대단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우리는 복음 노동자이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한 사람에게 갖다가 날라주는 거예요. 그거 한꺼번에 복사해서 예,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 없어요? 내가 한마디 하면 복음을 믿을지어다 그러면 쫙 퍼지는 거 없어요? 그런 건 바이러스밖에 없어요. 진리는 수제품이에요. 인격 대 인격이에요. 한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인터넷 강의 이거 별로 신용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해갖고 100만 회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인격적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섯 번째는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거기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뤄내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말 함부로 하는 한마음 교인들.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건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생각은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는데 말이 걸어요. 성품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말 조심하세요, 여러분. 연로하신 성도들은 말 조심하세요. 곧비가 풀려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빈정대지 마세요. 그리고 꼬는 말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건너짚고 그리고 충조비평, 충고조언, 비판평가 하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우는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부모라도 그럴 권리가 없고요. 시부모라도 그런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매니저고 사장이라고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세우는 말을 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에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역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 24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두에게 샬롬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그런 교회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쉬운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 모습을 이루어서 요즘은 그런 교회가 없어요. 바쁘고요. 다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국의 모교회에 한국교회에 우리가 모델이 되는 피드백을 하자 그런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이런 이식을 하자.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죠. 그들이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의 모델을 이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임 전입 재직들을 이제 교육하고 내일 임명하는데 이제 신임 집사님들은 우리가 양육하여 세운 분들이죠. 전입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재직의 일들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글쎄요 저는 여기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전입 집사님들은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고요. 신입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양육된 분들을 세우는 거죠. 양육된 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 전에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양육하고 뭐 온라인이든 어떻게든지 우리가 1대1로 양육하고 또 모이기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코로나니까 저는 제자 훈련하기가 더 좋았어요. 밖에 외부 일정이 다 취소되고 없어지면서 있어도 다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한 번도 빼지 않고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었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좀 더 늦게까지도 할 수 있더라고요. 집에 있으니까 돌아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12시도 넘어가고 어떤 분들은 지겹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사적인 얘기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모델된 교회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고 또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렇게 이식하고 확산해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또 직장을 따라 디아스포라의 유럽의 다른 교회들을 가면 그런 타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분들이 가서 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이상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올해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교회에게 또 디아스포라의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